지난 6월 인터넷에 한 편의 충격적인 동영상이 게재됐습니다.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이 한 젊은 여성을 막무가내로 끌고 갑니다. 여성이 애타게 도움을 청하자 한 시민이 남자들을 막았었습니다. 이내 둘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는데요. 남자는 자신이 여성의 오빠라고 주장합니다. 그리고 여자를 억지로 차에 태우는데요. 실랑이 끝에 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다행히 경찰이 도착했습니다. 백주대낮 그것도 거리 한복판에서 벌어진 납치극.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남자와 대화를 나누던 경찰들은 여자를 그대로 차에 태워 보냅니다.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? 우리는 일명 여대 앞 납치 동영상의 실체를 알아보기 위해 당시 출동했던 경찰을 찾았습니다.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출동빠더라고요. 그 여학생이 자꾸 가출하니까 동생을 데리고 가다가 안 가려고 하니까 그 난리가 났더라고요. 그 친오빠 치고는 너무 심하게 대한 것 같더라고요. 아, 그래서 저희도 몇 번 확인했어요. 엄마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네. 가족이 맞더라고요.